수 있는 영화인들의 참모습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인생의 반환점에서 이거 너무 무게감이 없어. 자, 이렇게 있을 순 없어. 20살 동갑내기 남자들의 청춘 보고서 20. 이들은 실제로도 동갑이라는데요. 여기에 반전이 숨어있다고요? 아, 셋이 동갑입니까? 동갑은 아닌데 동갑이야. 동갑이죠. 동갑인데 동갑 아닌 동갑 같은. 동민이가 억울해하는데 동갑이기는 한데. 아, 누가 빠른이 있군요. 그러네요. 누굽니까? 저희 둘이. 우리 빠른이 네. 참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 있었으니. 내가 나서야 되나? 20의 이병헌 감독. 외모 서열 한번 가볼까요? 허심탄회하게. 과연 자체 발걸 청춘 스타들의 외모 순위는? 제가 1인 것 같아요. 어머, 정말. 제가 25 이쯤에는 뭐. 감독의 역습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실제로 근데 준호 씨가 촬영을 하면서 동우 역할 때문에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고요. 그 뭔가 구입하는 게 없었어요. 제 감독님 이렇게 심각한 얘기 하는데 왜 이렇게 빵 터지셨어요? 집 샀다고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감독님 왜 이러세요 정말? 좋은 날에 술을 가장 못하는 준호 씨가 봤을 때 주사가 있는 분이 있던가요? 주사는 특별히 없어요. 하늘이는 정말 술이 취한지를 모르겠어요. 똑같아서? 예. 네, 그렇게 똑같다가 한번 전주 촬영, 셀프 촬영. 네. 네네. 자, 말씀해 주세요. 강하늘이 이토록 민망해하는 이유는? 단체로 묵는 숙소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전주 시민분들께 사과 인사를 한번 드렸으면 합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의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 씨 촬영 중 주사는 자제해 주세요.